먼저 읽고 또 풀어보죠. 자공이왈유미옥어사하니 온토기 창저이감 구선가이 고저이감 제왈고지제 고지제나 아는 태가자야로라. 오는 장야오 토군 괴야오 고는 매야라. 자공이 이 공자 유도 불사구로 설차 이단 이문야라. 공자 언코 당매지나 단탕 대가이 부당 구지라. 범시왈 군자 미상 부륙 사야로대 우오 불륙 기도니 사지대대 육지대가야라. 약이윤 지경어 야고 백이태공지 거해비네 세무성탕 문왕즉 종언이요. 필불왕도 이종인하고 현오기 구수야라. 공자님의 제자 중에는 그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자공이라는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는 특별히 그 이 계산이 빨랐던 제자예요. 그리고 비교 분석력이 아주 뛰어났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처럼 저렇게 학문과 도덕을 지니시고도 벼슬을 안는단 말이지. 그럼 언제 써먹을 건가? 이렇게 이제 직접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드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공이 왈, 자공이 묻는 거예요, 실은. 유 미옥 어사하니. 사자는 이 사자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옥이 있으니, 미옥은 아름다운 옥이 있으니, 온독이 장저라고 읽어요. 장저 있까. 구 선가이 고저 있까. 온자는 이게 이제 감출 온자인데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가죽 위 옆에 이렇게 쓴 자잖아요. 가죽 같은 지갑 속에다가 잘 넣어놓는 게 이제 온이겠죠. 이 괴는 온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괴짝. 그러니까 가죽으로 잘 만든 그런 괴짝 속에다가 잘 두어서, 장자는 이게 이제 저장한다 할 때 장자잖아요. 감춘다. 즉, 그 괴짝 속에다가 넣어서 잘 보관을 하실 겁니까? 여기 참 좋은 옥이 있다면 이 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예요. 아니면 구선가이 고저일까? 여기 선자는 좋을 선자,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가자는 이게 원래 여기서는 이게 장사 고자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옆에 그 사람인 변이 붙어 있는 갑 가자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가격을, 값을 구하여서, 고자는 이게 팔 고자야. 팔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정말 큰 보물이 있다면 그냥 넣어서 그냥 무작정 100년, 200년 다 죽고 난 뒤까지 그냥 보관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해서 팔으실 겁니까? 답변은 뭐 간단하게 하셨어요. 제왈 고지제 고지제나. 고지제, 그것을 팔 것이다. 그것을 팔 것이다. 아, 그건 난 당연히 팔아야지. 그러나
아는, 즉 나는 대가자야로라. 이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 값을 기다린다는 것은 죄값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겠노라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문현답이지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죠. 오는 장야오, 온이라는 것은 감춘다, 저장한다는 뜻이고, 독은 괴야오, 이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괴라는 거고, 고는 매야라. 이 삶의 팔매, 그러는데 위에 선비사가 있으면 팔매자라 씁니다. 이 고자는 판다는 팔고자예요. 자공이 이 공자 유도 불사고로 자공이 이하되, 이는 생각하되 그렇죠. 자공이 혼자 생각에 공자께서 도를 갖추시면서 갖추시고도 표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관리직에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설차 이단이 문야라. 이 설자는 가설적으로, 가설적으로 이 두 단서로서, 아니면 이 두 단서를 세워서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설적으로 이러한 두 단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라. 공자 언 고 당 매진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마땅히 그것을 팔아야 되지만, 그죠? 팔매자예요. 팔아야 되지만 단, 당, 대가이, 부당, 구지이라. 여기서 기다릴 대자하고 구할 구자하고 요게 참 그 관건이에요. 다만 당, 대가, 그 값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하고, 아니면 마땅히 값을 쳐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부당 구지니라. 내가 팔려가기를 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공자가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들은 퍼질 대로 퍼졌어. 근데 각 지후들은 다 공자 같은 분을 써먹을 줄을 몰라. 그런 입장에서 공자가 다니면서 나 좀 써주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임금들이, 제후들이, 그 당시 제후들이 알아봐서 공자한테 예를 갖추고, 아 선생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나갔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범씨왈 군자 미상불욕 사유대. 범씨가 말하기를 군자가 일찍이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결국에는 배운 것은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 공부하고 다 갖춰있다면 언젠가는 써야 된단 말이지. 그러나 우오, 싫어할 오자, 미워할 오자예요. 이 거성 이렇게 써있을 때는 이게 악하라기 아니라 미워할 오자로 쓰인 거예요. 싫어할 오자로. 우오 불유 기도니, 그 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미워하실, 미워하는 것이니 사지대래, 선비가 예를 기다리는 것이, 즉 예라는 것은 이게 하례라고 하거든요. 자신 임금이 낮춰서 예를 갖춘 것, 그 예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유옥지 대가야라, 그 옥이 제 값을 매겨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거죠. 헐값에 팔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약 그 예가 어떤 사람들이 들 수 있냐면, 약 이윤지 경어 야하고, 이윤이라는 분이 있지요. 탕림금 때 있었던 현명한 신하지요. 이윤이 경어 야하고, 야는 들판 들야자인데 유신지야라 해서 그 들판에서 밭을 갈고 있었대요. 그 세상을 경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냥 들판에서 밭만 가는 농부처럼 이렇게 처신했다요.
그리고 백이 태궁지 거어 해비네. 백이와 강태궁이죠. 백이는 백이숙제예요. 백이숙제와 태궁이 거어 해비네. 빈자는 갓빈자야. 해비는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숨어서 살았을 적에. 여기 숨어서 산다는 말 없지만 그 바닷가에 살았을 적에 세무 성탕 문왕즉 즉 이은은 이 성탕이라고 하는데 탕임금을 성탕이라고 그래요. 탕임금이 이은을 알아봐서 들어서 썼고 여기 백이숙제와 태공은 문왕이 알아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탕임금과 즉 성탕과 문왕이 없게 된다면 없었다면 종언이요. 여기 언자는 어디서 언자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종언이요. 거기에서 그칠 뿐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셨을 거라 이거예요. 그랬을 것이고 필불왕도의 종이라고 여기 왕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품은 기상, 자신이 품은 뜻, 그것을 굽히는 것이 왕도예요. 도를 굽혀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분들은 도를 굽혀서까지 거기에 도를 굽힌다는 것은 결국엔 아부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다른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옥이 구수자야라. 여기 현자는 자랑할 현자예요. 그리고 숫자는 이게 팔일 숫자, 팔 숫자예요. 그럼 뭐예요? 현옥이 구수자라는 것은 옥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팔려가기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에 그런 인물이 있어도 그 인물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냐, 못 만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궁은 그게 아니고, 이상하네. 공자님 같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벼슬살이 안 하고 저러실까? 그러자 공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지후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능력 발휘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자공이 왈, 유, 미, 옥, 어사하니, 온, 독이, 장저이까, 구, 선, 가이, 고저이까. 자공이 묻기를, 이렇게 되겠죠? 묻기를, 여기에, 어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좋은 옥이 있으니, 온, 독이, 장저이까. 그거를 이제 독에다가 감춰서, 저장해 두실 겁니까? 아니면 구선가의 구조일까? 좋은 가격을 구하여서 팔으실 겁니까? 그것을 팔으실 겁니까? 자왈 고지제 고지제나 공자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을 팔아야 할 것이지 그것을 팔아야 하고 말고 그러나 나는 대가자야라. 그 값을 제대로 받기를, 값을 제대로 매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릴 것이니라. 그 값, 제대로 된 값을 기다릴 것이로다. 오는 장야오, 독은 괴야오, 고는 매야라. 온이라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고, 독이라는 것은 이 괴라는 뜻이고, 고라는 것은 판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옥편이에요. 자전이고. 그치요? 분명히 이 자를 찾으면, 이 구절, 본문을 들면서, 온 자는 저장할 온. 예문이 논어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전이란 말이지. 사전이란 말이지. 자공이 이 공자 유도 불사구로 자공이 생각하기를, 써 있자는 생각하기를, 공자께서 도를 갖추셨으되 벼슬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설차 이단이 문제라. 이두 단을 두 가지 조항을
세워서, 설자는 세워서 질문을 한 것이다. 아니면 이두 가지를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다. 공자 언 고당 매진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또는 진실로, 참으로 당연히 그것을 팔아야 하나. 팔아야 하지만 단당 대가이 부당 구지이라. 당 부당 이렇게 쓴 거잖아요. 다만 가격을 기다림은 마땅하고 그것을 팔려가기를 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고지제 고지제나 아는 대가자야라. 그말 뜻이 그거란 얘기죠. 범시왈 군자 미상불욕 사이로되 범시가 말하기를 군자라고 하면 일찍이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로되 그렇다고 해서 또 오불유기도니 그 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니 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부당한 것 사지 대례, 그것은 마치 선비가 임금이 예를 갖추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 기다리는 그런 것이 예대라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대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것이 유옥지 대가야라. 그것은 마치 옥이 제 값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실예를 실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약 이윤지 경어 야하고 이윤이 야에서 밭을 갈고 백이 태공지 거어 해빈에 백이와 태공이 해빈에 살 적에 바닷가에 살 적에 세무 성탕 분왕즉 그 세대에 그 당대에 아니면 또그 세상에 성탕과 문왕 같은 그런 성군이죠. 그런 성군이 없었다면,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성군이 없었다면, 종언이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셨을 뿐이고, 필불왕도의 종이라고 반드시 도를 굽혀서 다른 사람을 붙쫓고, 현옥이 구수자야라. 옥을 자랑하면서 팔리기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요즘은 제 자신을 팔려고 홍보하는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이 구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거를 옛날 말로 하면은 불가 동일이 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현격한 차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